지나칠 정도의 죄책감을 좀 갖고 계세요, 아이한테요. 환경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충분히 안정적으로 키우지를 못해서 이 아이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죄책감을 또 갖고 있으면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바뀐다면 얘가 뭐 달라질 수 있겠냐 이런 어떠한 그 절망감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네. 상담을 받은 이후에는 소리도 안 지르시고 네. 이렇게 네. 바뀌셨는데 네. 처음부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러줬다면 네. 저런 주의력 결핍이 나왔을까요? 굉장히 아주 그 현명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ADHD의 아이들은 사실은 뇌가 크면서 사람이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 오른쪽 왼쪽 눈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뇌가 자라면서 어떤 부분은 좀 빨리 자라고 어떤 부분은 늦게 자라기도 하고 성장 과정 중에 늘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그 성장과 관련된 미성숙인데 이것이 양육과 그렇게 관련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ADHD 아이들이 보이는 양상들이 정말 속 터지게 하니까 나중에는 양육하고 훈육하기에 너무 문제가 많아지고 아예 사이가 나빠지죠. 그렇지만 문제가 출발하는 원인은 그렇게 엄마의 태도나 환경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현인의 가정이 정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상적인 가정에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현인은 아마 저런 비슷한 양상을 보였을 거라는 얘기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문제입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산만하게 만든다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는 과연 유전과 관련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O, 없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전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하면 들어주세요. 아, 모두 O를 선택하셨고 이병호 씨만 관련이 없다라고 네.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병훈 씨한테 질문을 참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겠네요. 아, 저도 이럴 때 정말 민망해서 대답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유전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는 운동하다 보면 정말 전국에 우리나라 각 지방마다 그 사람들을 다 만나봅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그 선수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 다른 선수들이 많아요. 그냥 저희가 눈으로 봐왔던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개그맨들 친구들이요. 예. 다 주위가 산만해요. 조금 그렇죠. 네, 예. 난리가 아니죠. 근데 우리 이병호 씨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은 정말 점잖으세요. 그럼 X를 들어요. 아니, 그래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아니, 왜 세 분 다 이렇게 시비 쪼세요, 오늘. 그래서, 아니, 그런데, 예. 그래서, 아, 역시 이게 그냥, 좀 틀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의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대학 다니거나 뭐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요. 다 보면, 엄마 아빠들도요. 그 예. 젊었을 때는 한 가닥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렇게 네. 세월이 흐르면서 아. 점잖해지시고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똑같더라고요. 그 개그맨 씨 네. 부모님 뭐 모임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럼요. 뭐 이렇게 뭐 한가위 특집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모님 네, 나오시잖아요. 네, 네. 난리 아닙니다. 난리죠. 네. 뭐 서로 마이크 잡으시라고요.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오현 선생님께 네. 예, 정답을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오입니다. 오! 리너캣이라 마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ADHD를 유전병이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늘 가슴이 떨려요. 왜냐하면 이거 말 잘못했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굴 닮으시잖아요. 부모님 얼굴이.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왜 어떤 집은 보면 우리 집은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키가 작다가 중학교쯤 가면은 확 커 이런 것처럼 어떤 성장 속도마저도 유전적 정보에 많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DHD는 전두엽의 고회로의 그 구성이 아주 성숙이 되는 것이 늦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그 늦어져 있는 속도마저도 사실은 많이 닮습니다. 물론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이병훈 씨. 그 유전적이라는 거는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네.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그 현이라는 애가 아무리 그 뭐 집중력 저하형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엄마 말에 뭐 거의 집중도 못할 뿐더러 거의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더군다나 뭐 엄마가 뭐 해 공부해 그러면 아예 들어 눕잖아요. 네. 근데 물론 참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저 같으면은 약간의 어떤 그 아이들한테
혼낸다든가 네. 좀 네. 야단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야단을 치는 게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화를 내고 싶으시죠? 그런 네. 마음에 드실 겁니다. 보통 어머니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선생님 우리 애는요 엄마 말을요 발톱에 때만큼 간여겨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움을 사는데요. 아까 우리 현희 VCR 보니까요 엄마께서 이제 잘 하고 계시긴 하는데요. 아이한테 이제 기본적인 과제를 시키실 때 아유 숙제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감인데요. 근데 이제 애가 이렇게 안 하고 두루 누워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공부하고 놀고 공부하고 놀고 공부하고 놀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주 그냥 질려버리죠 아이가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요. 짧게 여러 번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고 일단 쉬자라는 어떤 그 한계를 아이 보고 설정을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뭐 10분만 제가 할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요걸 하고 쉴 수 있다라는 거 예측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엄청난 중압감을 눌려서 전혀 하려고 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어머니, 제가 어머니였다면 현이한테는 너 숙제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해볼래?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래서 일단 한 가지를 아이 보고 선택하게 한 다음에 일단 그거를 몇 시 정도까지 해볼까? 한 20분, 15분 정도 해볼까? 이 정도로 하는 거죠. 공부하고 놀고 공부하고 놀고 이렇게 되니까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오은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의 야, 1등은? 이 똑똑탕의 힘인 것 같습니다. 김혜영 씨, 네 문제를 맞히셨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도 몰랐었는데 어떻게 문제를 맞히죠? 김혜영 씨가 네. 어릴 때 그 북한에서 잘 본인도 모르게 똑똑탕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더 좋은 엄마 드시려고 오늘 네. 1등 또 선물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 선생님 세 분 감사드리고요. 함께 오신 네 분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